제 전공이 공과대를 나왔고 6년 정도 회사를 다녔거든요. 28에 그냥 학원을 등록을 했죠. 안녕하세요. 평생 배우고 싶은 배우 박진영입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작품은 없고요. 제일 최근에 찍은 작품이 하이에나라고 김혜수 배우님이랑 주지훈 배우님 주연으로 변호사 이야기 찍는 드라마거든요. 우선 제가 뭐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한 씬을 찍으러 갔는데 너무 좋았던 게 그 감독님이 되게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랑 리허설 직접 다 해주시고 김혜수 배우님 같이 저랑 호흡해주시는 거 너무 좋았고 그동안 했던 촬영 중에 되게 막 신나서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제 소원이 영화가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한테 합격 연락이 와서 드디어 올해 영화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리멤버라고 이성민 배우님이랑 남주혁 배우님이신데 촬영할 수 있는 영광을 얻어서 참 기쁩니다.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출연작이 2018년도 말부터 해서 2019년 초에 방영했던 그 SBS 복수가 돌아왔다라고 드라마 있거든요. 제가 연극을 하다가 매체를 시작한 게 한 2년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프로필상에 뭔가 두드러진 게 없었는데 제가 선생님 역할로 고정으로 들어가게 돼서 네, 감사히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고 3회차? 4회차 나가니까 다들 친해져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그 새해 이번에 인사도 다 했고 아직도 잘 지내고 촬영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즐거웠던 촬영이었어요. 다들 연기에 대한 어떤 어릴 때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냥 막연하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집이 대구거든요. 서울에 처음으로 대학로에 연극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와 재밌다 막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지만 아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공연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 전공이 공과대를 나왔고 제가 LG 디스플레이 네, 회사에서 한 6년 정도 회사를 다녔거든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거예요. 꿈을 이뤄드린다고 소원을 적으라 그래서 제가 연극이 하고 싶다, 공연이 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 올렸는데 제가 채택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다른 걸 해준 건 아니고 학원을 보내줬어요.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입시 연기를 배웠었거든요. 그게 제가 26이었어요. 그렇게 잠깐 5개월 배웠던 게 제 마음에 불을 질렀고 28에 이제 제 돈을 내고 그냥 학원을 등록을 했죠. 그렇게 2년을 학원을 다니고 회사랑 병행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30에 이제는 선택을 해야겠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그렇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점이 먼저 첫 번째 생활이 불안정한 거? 제가 원래 생활을 좀 계획적으로 뭔가 딱딱 정해서 하던 사람이었는데 연기를 시작하고부터는 뭔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케줄도 갑자기 잡히고 알바를 해도 알바도 시간 변동이 많아야 되고 돈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뒤에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없고 생활적인 불안정함? 그다음 연기 자체도 정답이 없잖아요. 막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시험 성적처럼 점수가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딱 정확한 게 없는 불안정함이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즐거워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좋아했던 배우를 말하자면 연기적으로 김혜숙 선생님 공감이 잘 되는 거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와닿는 게 많아서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그다음 김혜수 배우님, 공효진 배우님, 김소진 배우님, 전혜진 배우님, 진경 배우님 이런 배우님들 다 너무너무 좋고 최근에 반한 배우님이 그 이정은 배우님 연기 진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존경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전 있는 내용을 좋아하는데 저한테 충격을 준 반전 때문에 좋아하는 영화가 오래된 영화인데 그 트루먼 쇼 그 어릴 때 봤는데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의 반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뭔가 저한테 감동을 줘서 가슴을 울려서 좋아하는 영화가 안녕 헤이즐이라고
제일 많이 돌려본 것 같아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죽음을 앞둔 여주인공이 긍정적으로 끌어나가는 내용인데 너무 저한테 많이 와닿아서 좋아했던 영화고, 한국 영화는 그 왕의 남자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대 배우와 잘 호흡하는 배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객분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기를 하는 좋은 배우가 되도록 잘 성장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나가는 모습 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준비한 연기 영상도 있으니까 같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뭐가 그렇게 심각해? 옆 사람이 해주는 솔루션 필요해? 아, 뭐 쓸데없는 말이라도 듣고 싶을 때잖아. 나는 쉽게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말해줄 수 있는 옆 사람이고. 너 왜 그렇게 힘들려고 애쓰니? 하지마, 사랑하는 사람이랑 떨어져 있고 그런 거. 네가 스타니 뭐 그 사람이 매니저니 그런 거 생각하지마. 세상에 대단한 사람 따로 없고 모자란 사람도 따로 없어. 심지어 내 눈엔 민준 씨가 너보다 더 대단해 보인다. 잘생겼지, 뭐 위트 있지, 늠름하지. 마음이 하루 갈지 천년 갈지 그것도 생각하지 마. 천년 갈 마음이 준비돼 있어도 몸이 못 따라주는 게 인간이다. 시간 아깝다야.